좋아. 전 여친이랑 싸워서 헤어져서 친삭했는데 페북이 염탐하다가 실수로 친추 걸었는데 친추 받음. 뭐 그건 뭐 받을 수도 있지. 그 헤어진 사람한테 약간 뭔가 그 착각하지 마세요. 받을 수도 있지 뭐. 근데 나는 헤어지면 모든 게 끝이야. 1년 사귀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만났다고?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만났는데 헤어짐이 있다는 거는 뭐 때문에 헤어진 거야? 여자가 바람난 거 아니면 너가 실수한 거네. 아니 근데 만나는 동안에 되게 열심히 잘해주면은 내가 정말 잘해줬으니까 난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다 했어.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. 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? 나는 그런데 나는 사귀는 동안에는 진짜 잘해줘. 근데 헤어지면은 헤어질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. 내 자신이 난 진짜 내가 사귈 때는 정말로 그 실수 없이 한 차의 실수 없이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난 지금 내가 헤어지지만 괜찮아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내가 생각을 하거든. 실수로 바람을 핀다고요? 큰일 났네. 한 번 바람 피는 사람은 없죠. 앞으로도 계속 바람 필 사람입니다. 왜냐면은 모든 사랑이 처음처럼 되게 애틋하고 너무 사랑이 죽고 막 이렇게 못해.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사랑에 어느 정도 무뎌져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자기가 전념해야 할 일들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다 보면은 조금은 이 사람한테 전보다는 소홀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 더 잘해야 되는데 정말 잘못됐네요. 진짜로 저는요 세상에 뭐 바람을 핀다거나 그런 사람들 있죠. 진짜 다 조져버리고 싶어요.